지금 뉴욕주는 거의 모든 백신 접종 그 센터가 4월 16일까지는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 이번 주에는 뭐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눈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 정말 많이 예, 왔어요. 뉴저지랑 뉴욕에도 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눈 오고 또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진 것 때문에 지금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이번 주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백신 센터가 문을 닫는 곳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예약도 잘, 뭐 예약돼서 이제 백신 접종 센터 찾았다가 문이 닫혀서 백신 접종 못하신 분들도 많았고 이번 주가 좀 그런 주였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14일부터입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기저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백신 예약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에만 예약 건수가 무려 25만 건이 넘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65세 이상만 예약을 받다가 이제 처음으로 64세 미만, 그치만 이제 기저질환자들 대상으로 받은 건데, 그만큼 뭐 뉴욕에는 백신 접종 원하지 않는 사람들 많다. 뭐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렇죠. 하루에 25만 건이면 굉장히 사람들의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편인 거고요. 지금 뉴욕주는 거의 모든 백신 접종 그 센터가 4월 16일까지는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에 지금 백신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눈 때문에 문이 닫고 해서 거의 30만 건을 밀렸대요. 많이 그래서 밀렸네. 이게 4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그 예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좀 예약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약하는 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네. 새벽 한 2, 3시에 하면은 잘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아, 왜냐? 새벽에. 그좀 이렇게 밤 12시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몰리는 시간. 아, 근데 좀한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네, 빨리빨리 1시, 2시쯤 하고. 되면 아유 안 되네. 포기하고 아. 잠을 자서 2, 3시쯤에는 잘 된다. 이런 속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듯하네요. 그쵸? 어쨌든 지금 아마 지금 예약해도 뭐 5월, 그러니까요. 6월이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